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혼입니다. 여러분 집에서 사회랑 잘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? 저는 원래부터 이 사회랑 거리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이 거리를 둘 변명거리가 생겨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요새 감염병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갑자기 제 이메일로도 많은 교육단체에서 혹시 뭐 교육 진행 중에 제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메일이 갑자기 많이 오더라고요. 그 중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한시의 교육청에서도 제 영상을 이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. 그때 딱 들은 느낌은 감사함과 영광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. 29살의 시언어가 아직 완전하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사용이 되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내가 해온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이롭게 이용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 하루였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 시언어 커리큘럼을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서 적어도 한 커리큘럼은 마무리하기로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. 문득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힘든 시국에 그래도 아주 조금은 제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. 뿌듯해요.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교육자료에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제 채널에 대해서 이 소개만 살짝 해주시고 뭐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응? 소개만 해주신다면은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혹시 이 학생분들 중에 응? 우리 선생님께서 건희님의 영상을 이 수업 중에 보여주셨다 하신다면은 꼭 집중하시고 두 번 보세요. 학생 여러분, 이 막말로 그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아무 영상을 뭐 수업 중에 뭐 보여주시겠습니까? 좋은 영상이니까. 에? 이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뭐 어느 정도 맞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혹시 시언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제가 원래 멘탈이 조금 약해가지고 이 댓글 같은 거를 다 읽지는 못하지만 당분간 이 시언어의 댓글은 항상 모니터링하고 질문이 올라온다면은 제가 꼭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? 뭐라고요? 뭐 시언어 영상에 뭐 질문을 올리면 뭐 건희님이 뭐 답변을 해주신다고요? 하면서 뭐 또 뭐 시언어 영상에 뭐 건희님 뭐 또 주량이 또 어떻게 되시나요? 또 뭐 여자친구 있으신가요? 뭐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이 신성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교육 현장에서 그런 신성하지 못한 질문 하지 마시고 이 시언어와 관련된 질문 이렇게 싹 해주시면은 제 감염병을 이겨낼 때까지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어서 너무 뿌듯합니다. 그런 마무리를 하면서 이 여러분들 꼭 이 힘든 시기 다 같이 잘 이겨내고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학생분들은 이 선생님들이 이 영상 틀어주시면은 또 뭐 포인터니 뭐 또 뭐 지루한 거 틀어줬니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. 이 선견지명이 있으신 이 보약 같은 선생님들이십니다.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 뭐 이런 거 뭐 남사스러워서 잘 안 하는데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이 학생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처음으로 한번 해봅니다. 이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응? 다들 하는 거.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. 응?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